그래서 지금까지 그 샘플을 네. 채취한 네. 소행성의 샘플이나 혜성의 샘플을 채취하고자 하려고 했던 노력을 여러 번 했는데, 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되게 일찍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토카와라는 그 소행성의 네. 샘플을 채취하려고 했었던 게 하야부사 1호였고, 이제 이번에 간그 2호는 1호가 갔던 그 소행성이 석질이었대요. 이번에 간그 류구라는 네. 소행성은 탄소가 많은 탄소질 소행성이라고 오. 해요. 네. 그래서 탄소질 소행성으로 보내면서 여기는 뭔가 유기화합물,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유기화합물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주 생물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아까 6개 뭐 연구소에 이렇게 나눠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굉장히 우주 생물학 중심으로 그런 연구를 하려고 이번 2호가 탄소질 소행성을 탐사하러 간 거였고요. 그러면 태양계 역사 중에 일부인 지구의 역사를 생각할 때 물은 원시지구에서 오지 않은 것 같아서 소행성을 탐사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갑자기 석질과 아, 그 탄소질을 유기화합물. 얘기하시다 네. 보니까 물 얘기에서 갑자기 딴 데로 전환된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원시 우리 지구에 물을 가져다 준걸 처음에 생각할 땐 혜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혜성이 좀 이렇게 더러운 눈덩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음이나 물이나 뭐 이런 게. 네네네네. 그래서 혜성을 먼저 이제 탐사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스타더스트 미션이라고 하는 뭐 오. 그런 미션도 있었는데, 네. 그거는 혜성 두 개를 목표로 삼아서 그 혜성이 가는 길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혜성에 한 200km까지 접근을 하면, 쫓아가가지고. 서울 예. 대전 거리잖아요, 200km면. 그쵸? 네, 꽤 가까운 거리 예,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의 혜성의 꼬리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혜성의 꼬리라는 게 결국은 혜성 물질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온 거니까 네. 거기에서 그 구성 성분들을 분석을 할 수가 채취하는 있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 스타더스트를 이렇게 채취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거죠. 이야. 갖고 와서 캡슐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거기에서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는 지구의 물과 좀 달랐다고 해요. 실망스럽네요. 네. 항상 과학은 아 이거일까 했는데 아니다 하면 다른 거 하는 거죠. 맞죠. 그것도 그럼요, 성과죠. 실패도 성과죠. 그럼요, 그럼요. 예. 아니라는 걸 알아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모르는 거 그렇죠. 하나를 찾아낸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아, 아닌 아 거를. 그리고 또그 14년도에 네. 추르모프 게르시멘코 그왜 되게 이름 긴 혜성 한번 왔었잖아요. 그거 기억이 안 아, 나요. 네, 아무튼 그때 네. 로제타라고 하는 그 로제타. 유럽 우주기구에서 보낸 혜성 탐사선이 갔었는데, 필레라고 탐사선을 착륙시켰는데, 걔가 그 혜성은 작기 때문에 네. 인력도 작고 중력이 작으니까 얘가 튕겨져서, 원래 이게 작사를 팍 해갖고 거기에 딱 이렇게 따돌이처럼 잡히려고 했었는데 네. 하나가 작동을 안 해갖고 아이고. 탱탱탱 해서 어디 이렇게 구석에 가서 처박힌 거야? 처박혔어요. 그래서 태양전지판이 그 태양 빛을 못 받아서 아이고. 구석탱이 들어가서. 작동을 안 했겠네요. 네, 못했어요. 못했다가 얘가 이렇게 궤도가 바뀌면서 태양빛을 받게 되면서 그래서 6개월 만에 빛을 받은 거예요. 필레. 네, 필레. 그래서 다시 6개월 만에 신호를 보냈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그 혜성에서도 물 분자를 이제 분석을 해서 네. 그물 분자에 있었던 산소하고 수소하고 그 이제 원소량이라고, 원자량이라고 하나요? 네, 그 무게를 측정을 했는데 네. 달랐어요. 또 지구랑 달랐다. 틀린 거또 하나 찾아낸 또 거네요. 찾아냈죠. 아, 그러면 지금 요, 류구 포함해서 일본에서 보내는 것도 탄소질이다, 석질이다를 따져서 뭐 탄소화합물 같은 경우는 진짜 생명의 기원이 되는 뭐 그, 이게 나중에 아미노산이라든가 그렇죠. 뭐 단백질화 되는 뭐 그런 것들의 초기 재료일 수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속에 물도 같이 조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화합물을 조사하려고 이제 샘플을 가져온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 화석이라는 표현이 어울리게 실은 지구는 뭐 뜨거운 초기에 또 뜨거운 마그마가 됐다가 식었다가 막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인간 활동이 들어가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역사를 훨씬 전을 살펴보기에는 그 변화가 되게 많았었어서 그 그렇죠. 역사가 많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혜성이라든가 소행성 같은 경우는 진짜 태고적 그 태양 생성 초기에 예, 그때 그 원반형 물체의 그때 모습을 뭐 대기도 없고 풍화작용도 없고 예, 그때 모습을 그대로 간직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거기에 유독 탐닉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분자 화합물이 발견됐다. 그러면 저게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또 연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추적해 보면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행성에 쫙 착륙했을 때뭘 파가지고 딱 오면 막 지렁이 같은 게 안에서 막 이렇게 막 기어다니다 발견이 되고 이건 아니네요. 그럼 달은 왜안 그래요? 달도 대기가 없고 네. 그다음에 생성 초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달도 달은? 꽤 덩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달에도 크레이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렇죠. 부딪혔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좀 보니까 류구의 탐사 그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 표본 세 번인가 착륙했대요. 네. 그리고 그세 번째는 그 표면 물질이 아니라 좀 이렇게 깊숙이 해서 표본을 채취하기 위해서 총알 같은 거를 이렇게 발사를 해서 임팩터를 만들어서 크레이터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표본을 채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류구에 이제 갈때 얘에 대한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표면이 어떻게 있는지도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1km짜리는 진짜 관측하기도 힘들 그렇죠. 텐데. 네. 그래서 다가가서 그 주위를 몇번 이렇게 돌면서 다가가면서 점점점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제서야 그 다이아몬드 형태라는 것도 알게 됐고, 표면이 굉장히 바위투성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착륙도 사실 여기서부터 설계를 해서 갔어야 되는 건데, 표면이 이렇게 바위투성이니까. 그걸 리얼타임으로 보면서 착륙 지점도 선정을 하고. 와, 그러면 지상 뭐 통제센터에서 달 같은 경우는 또 보고 그렇죠. 뭐 휴스턴 뭐 이상이 없냐 있냐 뭐 얘기해 가면서 그렇죠. 예, 그 안정적으로 뭐그 시뮬레이션 다 해보고 지상에서 그게 아니라 물론 무인이니까 뭐 사람이 죽을 일은 없지만 그 근처를 열심히 돌면서 스캐닝도 하고 그냥 지도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착륙점 정해가지고 그쪽에 안착하는데 인력은 또 작아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퉁퉁 튕겨 나가서 이상한 데 필레. 가서 예, 오늘 어쨌든 궁금증이 해소된 게, 왜 천문학자들이, 그다음에 뭐, 우주 생물학자들이 소행성이나 해성 탐사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지, 그냥, 어려우니까 나는 한다, 뭐, 이게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초기 태양계 생성 과정을 아는데 그 역사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게 소행성이나 해성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